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주가심을 진행될 예정인데요.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게끔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가수가 좋아하는 가수 나오면 같이 박수 신나게 함께 쳐주시면서 질서정연하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청자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정말 날씨가 이렇게 저도 초우려 예상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많은 날씨가 추대부가하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 여러분께서 귀한 주말을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요일날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 행사인 만큼 저녁에 주카쇼를 하기보다는 바로 오후에 이렇게 주카쇼가 함께 진행이 되게끔 재미있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리 함께 하셔서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강진청자 축제가 이제 여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겨울로 이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10일간 있죠? 네, 맞죠? 네. 함께 펼쳐지는 청자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흙과 사람, 그리고 불, 또 흙, 불,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청자 축제로 60회, 70회, 80회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올해는 특히 밤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야간 경관 조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통 6시나 5시면 끝나는데 저희들이 여러분의 멋진 추억을 간직하시라고 저희들이 정말 경관조명 전문 작가분들이 준비한 경관조명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즐거운 추억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기 들지 마시고요. 오늘 보시면서 재밌으면 힘차게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기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청자축제. 아시다시피 청자축제는 저희 강진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문화국민의 자존심이자 한국문화예술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자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의 슬픔 고려청자죠. 아시다시피 1014년 20까지 청자로 유명하다가 고려가 쇠퇴한 이후에 600년 동안 청자가 단절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강진군 대구면에서 청자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릴 수 있는 이 고려청자의 빈 상가무늬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도자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곳 강진에는 무려 전국에 400여 개 가마터가 발견이 됐는데 강진에만 200여 개 가마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그만큼 청자 문화를 꽃필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기후와 그리고 수질, 태토, 여건이 접합된 그런 중요한 청자 지역입니다. 청자의 발상지에서 그리고 청자 문화를 꽃피고 있는 2023 50일의 강진 청자 축제, 500년의 역사, 함께하신 역사에 동성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자 어떤 가수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지 한번 소리 말씀해보세요. 누구? 야! 감사합니다. 박요한이를 찾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가수들이 함께 신나게 놀아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가을에서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옮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명품축제, 여러분과 함께 명품 프로그램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작되는 프로그램, 내일 오늘 저기 어제 내가 낮에 보니까 가래떡볶이가 있었어요. 가래떡볶이가 한 500m가 나왔습니다. 가래떡만. 그 500m를 뽑아가지고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강진의 자랑인 특산품 농산물 귀리를 섞어서 만든 가래떡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강진만의 줄기라고 합니다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선착순회 해서 가래떡볶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 500m 뽑았는데 많은 분들이 배불리 맛있게 드셨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일도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자축제, 저도 한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청자축제에 왔습니다만, 우선 제일 좋은 게 여기까지 오는 도로가 상당히 좋아졌더군요.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너무너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청자축제가 해년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잠시 펼쳐질 주카쇼, 저와 함께 진행했던 정재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자 잠시 후에 세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금 시간, 저는 요거까지만 하고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실까봐 제가 잠시나마 멘트를 하고 있는데, 자 유소룡 감독님 카메라를 저 한번 찍어주세요. 네. 살이 좀 쪘죠? 네. 예쁘게 잘 나오나요?
자,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좋은 추억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0일에 강진청장 출제, 내년 52회 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길 기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물건 놓고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핸드폰,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가방, 심지어 옷도 놔두고 가시고요. 또 기금소도 밑에 떨어뜨려 놓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물건을 사셨다가 청자를 구입하신 분들이 의자 밑에 놔뒀다가 잊어버리고 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은 쓰레기를 놓고 가신 분이 계세요. 정말 안 됩니다. 먹다 남은 음식은 가시는 길에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아이를 놓고 가신 분들 가끔 계세요. 네. 꼭 아이 잊어버리지 않게끔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해도 되겠죠? 네?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내가 하라고 지금 할 말 없어요 지금 더 계속. 네, 어쨌든 강진청자축제가 10일 동안 진행이 되죠. 지난 23일부터 개막이 된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여름에 했었어요. 제가 옛날 십몇 년 전 여름에 왔는데 정말 더웠는데 그때 여기 위에다가 대형 천막을 쳐가지고 햇빛을 막아뒀고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제 기억에 남는 공연은 딱 하나 있었어요. 명창 조상현 선생님께서 이 무대에서 한 시간 동안 라이브로 판소리를 하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가수들의 공연과 특히 판소리, 특히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 TV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보는 게 더 감동이 10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가수분들의 얼굴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감동이 10배라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재밌게 하다가 여기 가운데 이쪽 앞쪽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중계하는데 큰일 납니다. 앞에 보시죠. 카메라 그리고 이게 마이크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제가 자 가수 소개할 테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할까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좀 추우니까 한 10초 동안만 소리 줄이고 몸에 열기를 좀 뿜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박수 한 번 칠 때마다 돈 천만 원씩 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건강이 1년치 수명이 더 늘었나 생각하시고, 박수를 딱 30번만 연이어서 계속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박수 준비됐죠? 자, 박수 시작!